졸업 시즌만 되면 1년 중 가장 분주해지는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화제를 묶거든. 의정부고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보게 하라. 매해 기발한 풍자와 패러디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개성 만점 화려한 졸업사진의 시작이 의정부고라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훨씬 더 이전에 유쾌한 졸업사진을 찍었던 원조가 있었으니 자, 마치 약 100년 전. 음? 바로 이 사진입니다. 100년 전? 이거 뭐예요? 100년 전 사진입니다. 저거 졸업사진이에요? 우리가 사진관에서 설정으로 찍은 게 아니고요. 100년 전 사진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정말 복장이 다 다르다. 일단은 찰리 채플린 보입니까? 일반적인 학사모도 있는데 옆에... 아니, 밑에는 저기 고관 대작도 있어요. 조선시대 뭐... 빠삐용도 보이죠? 네, 빠삐용 있네요. 사진의 정체는요.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생들의 기념사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당대 최고 글로벌 스타 찰리 채플린, 빠삐용 닮은꼴은 물론 신랑 신부를 묘사하는 등 자신들만의 개성을 자랑.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100여 년 전 졸업사진의 클라스입니다. 야, 우리는 저때도 저 장난을 쳤구나. 또 사진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게요? 저 이걸 몰라? 신랑 신부의 신부? 하, 진짜 너무 교양이 없다.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채 족두리까지 쓰고 있는 저 청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꾸나. 작품 날개로 유명한 천재시인 이상시인이었습니다. 와, 진짜구나. 이상은 1929년 당시 졸업생 중에 조선인 17명의 동기와 함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1928년부터 사진을 촬영해 직접 추억의 가지가지라는 이름의 사진첩을 제작해 왔던 겁니다. 2012년 이상의 75번째 기일에 누구보다 유쾌하게 졸업을 기념했던 모습이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가 된 것이죠. 천재신 이상의 반전 졸업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저렇게 졸업사진 찍는 게 전통이었구나. 이상이 괜히 시대를 앞서간 천재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었구나. 개성 만점 졸업사진, 그 원조의 면모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졸업사진은 100년 전부터 저렇게 했군요. 그 의정부고도 학생들의 어떤 롤모델 같은. 이상의 후예네. 이상의 후예죠. 어쩌면 튀지 않고는 못 베기는 우리의 DNA 명맥이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의정부고 후배님들, 올해 졸업사진도 기대할게요.